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삼시세끼 라이트에 아주 짧은 순간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제성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소풍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21일 임영웅 아티스트가 자신의 SNS에 가을맞이 영웅시대와 소풍 준비라고 적으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팀 히어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진 히어로처럼 열심히 뛰어볼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포부가 담겨져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포스터인데요. 봄 소풍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해봤었잖아요. 시축 갔을 때 이제는 가을 소풍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와 가을 소풍이라니 너무나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10월 12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팀 히어로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끌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이끄는 팀 기성용과 맞붙게 되는데요. 이번 자선축구대회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축구대회 유니폼에도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이게 반소매라가지고 안에다 뭘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12일 날은 푸마를 통해서 제작되는 이번 경기 유니폼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요. 팀 크레스트를 제작하는 데도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대되는 포인트가 바로 하프타임 쇼인데요. 자선 축구대회니까 일반 축구대회랑 좀 다르지 않겠나. 물론 이제 두 팀이 나눠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끄는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으로 아니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하프타임 공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아티스트 체력이 과연 진짜 어디까지인가 싶은데요. 축구 경기를 90분을 뛰고 하프타임 공연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라고 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뭔가 이벤트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지난번에 시축 경기 할 때 뛸까라고 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말이 아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진이웅이라고 하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FC서울과 작년 4월에 경기장 시축과 축하 공연했을 때 4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운집해서 임영웅 효과를 실감케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 52분쯤에 쿠팡플레이에 들어가 보니까 2층 석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2층 일반석 중에 W41, 42, S46, 47 그리고 E48, 49, E41, 42, N46, 47 이렇게 좌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총 좌석 수가 4만 2천 석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잔여 좌석 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좌석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예매를 하시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턴즈 FC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특별 응원가 승리를 위하여 버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FC서울 시축 때도 가보니까 응원가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의 분위기대로 움직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리턴즈 FC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응원가를 자세히 올려뒀어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들어가셔서 보시고 한번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I am Hero, 더 스타디움이 곧 3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 30만을 돌파했을 수도 있는데요. 집계가 이제 하루 동안 집계가 돼서 내일 발표가 되니까 오늘 3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더 스타디움이 현재 29만 9,06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935명만 더 보면 30만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I am Hero, the final의 기록은 이미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요.
콘서트 실황 영화 관객 수 1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얼롱 상영회 공개가 나왔는데요. 앵콜 싱얼롱입니다. 자막이 있는 10월 3일 목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곳이 광교, 대구, 대전, 영등포, 용산 아이파크몰, 의정부, 창원 더시티입니다. 예매 오픈은요,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26일 오후 2시이고요. 증정 경품이 굉장히 예쁜데요. I am Hero The Stadium 포토북입니다. 예. 한 좌석당 I am Hero 포토북 한 개를 관객 모두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앵콜 싱얼롱까지 진행을 하면 관객 수 1위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애타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 20일에 첫 번째 방송된 TVN 삼시세끼 라이트. 우선 4년 만에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만나서 케미를 보여줬고요. 이 묵은지 케미에다가 신선한 충격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짧은 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시세끼 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서막이죠.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만나서 사전 회의를 하고 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천막을 치고 음식을 하고 김치를 담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배우 유해진 씨가 첫 게스트인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버스에 타서 촬영하러 막 가는데 유해진 씨가 게스트 얘기를 먼저 꺼냈었어요. 진짜 임영웅 씨가 오냐? 유해진 씨 질문에 나영석 PD가 당황하면서 누가요? 임영웅 씨가 누구냐? 라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차승원 배우가 일주일 내내 기사가 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서 되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웃음을 안기기도 했고요. 유해진 배우가 처음부터 임영웅 씨가 나오면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굉장히 짧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나온 분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고편으로 뒤에 나온 것까지 분량을 해도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5분이 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에 나왔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화제를 모으면서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지난 20일에 방송된 동시간대의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률이 그 시간대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 좌우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삼시세끼가 방송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핫한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지금 닐슨 코리아를 보니까 삼시세끼 라이트가 유료 플랫폼 기준 전국 시청률 11.4%, 수도권 시청률 평균 11.8%를 기록하면서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지상파 포함해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건데요. TVN이라고 하는 채널이 타겟이 2049입니다. 방송국에서 2049 시청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광고 판매와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2049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평균 5.2%, 최고 6.4%,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2%, 최고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수도권, 전국 기준 모두 지상파 포함해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판으로 방송이 나간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기사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 기사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된 게 굉장히 컸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 방송이 되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뭘 했고 유해진 차승원 배우 얘기까지도 한꺼번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영석 PD가 올해 꼭 돼야 되는 프로그램만 해야겠다라고 해서 두 개 프로그램 런칭을 했는데 그게 앞서서 방송됐던 서진이네 그리고 삼시세끼 두 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서 방송된 프로그램 시청률과 비교해 본다면 삼시세끼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엄청난 화제성이었던 거죠.
물론 유해진 차승원 배우의 케미도 무척 좋았습니다만 임영웅 아티스트 출연 분량은 비록 적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기 때문에 첫방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고 영웅시대 팬분들이 그 전부터 티켓팅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다 보셨잖아요. 시청률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배우분들도 시청률 얘기를 초반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해서 나온 최고, 그러니까 분당 최고 시청률을 보면 15%가 넘었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앞서서 15% 시청률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임영웅 아티스트 출연 1분으로 그 15%를 넘었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등병처럼 긴장하면서 그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나영석 PD가 아니 그렇게 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도 하는 사람이 긴장하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방송이 나갔다는 건 뒤에 방송을 되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긴장을 해서 제대로 예능에 녹아들지 못하고 방송을 못했으면 아마 그걸 편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본인이 이등병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그 복구라고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마중 나온 모습부터 환하게 수박을 들고 화분 들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던 임영웅 아티스트가 영웅 씨로 시작을 해서 호칭이 금방 영웅이로 바뀌는 모습. 그래서 세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궁금하고 유해지 씨는 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삐뚤어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임영웅 아티스트는 진밥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고두밥이 많다고 하니까 고두밥을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금세 적응한 임영웅 아티스트. 감자밭에 감자도 캐는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해진 배우와 러닝 뛰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톱질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는 먹방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임영웅 아티스트가 백반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컨셉은 잔치였지만 임영웅 아티스트 맞이. 그 식당을 가봤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형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와 차승원, 유해진 배우가 만나는 장면 서로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로의 만남을 신기해하면서 인사를 건넸고 영웅 씨로 시작된 호칭이 금방 영웅아로 바뀌면서 세 사람이 보여줄 케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일까. 임영웅 아티스트는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대방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들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이 새끼하우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면모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라이트를 통해서 다채로운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들을 보니까 스포츠조선에서는요. 예쁜 집만 골라서 하네 임영웅 두 손 무겁게 삼시세끼 방문. 여전히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이나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말도 참 예쁘게 하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는 삼시세끼의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면서 시청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조선에서는 임영웅 아주 잠깐 등장했는데 삼시세끼 첫방 시청률 대박 터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제 27일 날 본격적으로 임영웅 아티스트 출연분이 방송이 될 텐데요. 톱질하고 마늘 까고 설거지하고 감자 캐고 형들과 맛있는 걸 나눠 먹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 이번 주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실컷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30만 돌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